문재인이 퇴임 2개월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원활한 국정 이양을 위해 대통령 당선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이유 없이 불과 화덕 몇 시간을 남겨놓고 파기하면서 그동안 잘못한 것도 모자라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를 것인지 혹시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역시나로 변했네요. 새 대통령이 권위에 아성이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대고 남측이 건설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고 삶은 소대가리 우는 하도 고개를 바싹 내리고 우리의 안보는 김정은님의 것입니다 하는 듯이 꿀먹은 벙어리 노릇만 하던 문재인이 뒤늦게 안보를 들고 나가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거의 주재하지 않다가 새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이 국가보장회의를 새삼스럽게 주재하면서 안보를 내세워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 안보가 위험하다며 새 대통령의 뜻에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과연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쥐꼬리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 행세를 하며 새 정부에 물을 먹이려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평소 문재인이 국가안보를 중히 여기고 국방을 튼튼히 해왔다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도 김정은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주군의 비굴함에도 지당하옵니다만을 외쳐대며 안보를 뒷전에 미루어던 문 정권의 허수아비 군부조차 진정으로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참된 군 출신들은 이전에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도 뒤늦은 안보 타령에 춤을 춰야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약 한 달간은 집권 여당으로 행세를 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국가 재정도 어려운데 왜 엄청난 비용을 써가며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마치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부리고 있지만은요. 지난날의 5년 통치에서 제일 먼저 흥청망청 재편 먹여살리기였으면서 헛된 선심용으로 무려 400조 원의 빚을 남긴 집권 여당이 비용 운운하며 집무실 이전에 까탈을 부리는 것은 진정성보다는 남은 한 달여라도 집권 여당 행세를 하겠다는 만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심판으로 물러난 것이 여간만 다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5월 10일 용산이든 어디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날의 모든 적폐를 말끔히 쓸어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